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봐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봐도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 또 어떤 집을 봐도 한 가지도 문제가 없는 집은 없죠. 우리가 문제가 없는 곳이 딱 세상에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다 그래요.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부족한 것 투성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또 성장하는 교회는 저 교회는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교회 혹은 초대형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재정도 넉넉하고 일꾼들도 많아서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그러죠. 이 직장에서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가면은 회사를 옮기면은 자기가 만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직장을 옮겨서 보면은 또 거기도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거기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너무 막 어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해서 이혼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아마 행복할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살아보니까 또 다른 사람도 여전히 부족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고 한 가지 부족하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한 가지 부족해요. 그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부족한 거 없는데 건강이 안 좋은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녀 문제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자녀가 취업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사춘기 때 속을 썩인다든가 아니면은 결혼할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을 못하거나 또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또 어떤 신혼부부는 결혼을 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부가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부족하지 않는데 늘 재정적으로 좀 뭔가 항상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여유롭지 못한 그런 경제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남편과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집사님들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남편하고 자녀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을 봐도 그렇죠. 어디에 한 가지는 조금은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웃의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사람 너무 좋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지혜가 부족한 게 한 가지.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또 괜찮은데 결단력이 부족한 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좋은데 인간관계를 잘못한 거. 여러 가지 보면은 깊이 따지고 보면요 뭔가 다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한 가지 어딘가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도 다 한 가지 부족한 걸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젊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어때야 돼요? 건강과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큰 부자예요. 그러면 돈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관원입니다. 출세도 하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청년이니까 젊고 건강하죠. 돈 있죠. 출세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 부족한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구원의 영생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런 가정, 교회, 직장, 나라는 없습니다. 다 한 가지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다 부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정말 환경적으로 의식주나 이런 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셨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해가지고 사울이 바울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 헬라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지배할 때인데 몇 개의 외국어를 하고 최고의 학문을 연구 기관인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또 왕의 후손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3층 천에까지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보이는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 건강이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안 좋아서 자기가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누구 옆에 놔두고 글 좀 써주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디 편지 오면 읽어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듣고, 그리고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 손수건만 얹으면 병이 다 낫고 그림자를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인데 자기가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한 가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며 능력의 종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날개를 치면 다 피로 변합니다. 티끌을 가지고 치면 다 이로 변합니다. 그냥 그 능력의 지팡이를 휘두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셨어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말을 더듬고 제대로 발음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막 걱정하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보면은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더듬어요. 근데 모세도 성질이 되게 보면 어떻게 돼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구한다고 가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실수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말을 더듬어. 그 주의 일을 하려면, 아니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더듬 더듬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돼요. 아,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더듬입니다. 못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냥 핑계댄 게 아니에요. 진짜 더듬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런 분들 계실 거, 이 한 가지만 나 부족하지 않으면 좋을까, 이 한 가지만 채워진다면, 이 한 가지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부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왜 은혜인가? 나에게 다 모든 게 있지 않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왜 은혜인가? 그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까?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가 돈 있고 백 있고 지식 있고 다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능력, 지력, 내 모든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등 이런 한 가지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면 돼. 너나 믿어.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러면서 했을 건데 내가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부족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부족함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뭐예요? 아, 그때는 이것만, 아, 이것만 부족하지 않으면 좋을 건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부족한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도 아마 부족한 걸 느끼지 못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절대 전도를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뭔가 교회 가면 좀 위로를 받을까? 어떤 종교를 가지면 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이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랐지만 신에게 기도하면 내가 어떤 소원한 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것이,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내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해야 되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스러워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족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가 혼자 잘나고 똑똑한 줄 알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을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자신으로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 부족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허락하신 것은 늘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마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삶 속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 그 부족한 것이 결국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로 주님 앞에서 살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갈 수 없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인하여서 원망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아멘.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여러분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 부족한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 교만하기 쉽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아가신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핍박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변화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유대인이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었는데 이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울이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자신의 지금까지 신학과 신앙에 대한 엄청난 이제 혼돈이 온 거예요. 이걸 정립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이런 어떤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학과 신앙과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어디 갔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삼층천에 올라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울은, 이게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 이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겠죠? 유대 초대 왕인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바울은, 예를 들어 베드로는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못 전해. 왜? 통역사가 없으면은. 근데 바울은 유창하게 몇 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학문적으로, 그리고 뭐 굉장한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은 이런 사람. 거기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보면 베드로를 보고 그 대사도인 베드로한테 막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나중에 한참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그에게, 바울로 변한 그에게 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막 고통스러워. 아니 건강하기만 하면은 이 바울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 이 질병을 좀 치유해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항상 이 건강 때문에, 이 건강한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다 낫고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가고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갑자기 간질병이 와가지고 여기서 눈 뒤집어지고 픽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서 자기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된지 몰라요. 학문적으로, 배경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데, 체험에서 그러고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 부족하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계속 거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여기 보니까, 예, 그 앞에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계속 놔두셨대.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왜 이거를 막 이러면서 원망할 수 있네. 오히려 도리어 기뻐했대요. 왜? 아, 이 부족한 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나를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고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아,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이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교만하면 주님의 능력이 떠날 수도 있는데, 겸손하니까 주님의 능력.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 교만하면 주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족한 것을 알고 겸손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나의 궁핍한 가운데 나의 모든 걸 채우시고, 아, 이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아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만 없으면 너무 좋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교만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는, 어떤 사람 몇 가지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다 부족한 거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은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은혜를 주셨는가?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기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 성도님. 그러면은 목사가 여러분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먼저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에 아무런 부족한 것도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유, 그렇게 좀 기도하라 해도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그 자신의 가정과 삶과 사업이나 이런 것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생겨,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나태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막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돼. 이제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해야 돼?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부족한 것이 다 해결됐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하지 못하고 늘 깨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의 목사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래요. 근데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은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막 주님이 책망하시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 교인들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냐. 그러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어디? 굉장히 도시가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성도들도 대부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족해요. 아니 부여해요. 그리고 교회도 재정이 넘쳐나고 교회도 막 굉장히 큰 교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재정적으로 뭐 어떤 것은 부족함이 성도들도 삶에 어떤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배부르고 등따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깨워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네. 이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었고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예, 가난한 사람. 이렇게 물질은 부족한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은 없는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경고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서만화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부족한 교회였다면 막 성도들이 깨어서 더 하나님 앞에 안일할 수가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건데 박해도 없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안일과 나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안일하지 못하도록 나태한 생활을 하지 않고 늘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이 어떤 게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보고 깨어서 기도하라는구나. 아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지 몰라.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지금이나 애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 어떤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엄청나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그래가지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도 엄청난 그런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승리, 승리, 승리입니다. 모든 게 형통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다윗이 그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고 부족할 때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쓸 때가 많으니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랬는데 아 왕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해, 안열과 나태반. 지금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이나 잔 거예요. 안일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지붕에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대낮에 목욕을 하고 있는데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부하인 우리 아내인데 데려다 동침을 하고 이런 죄악에 빠진 거예요. 왜? 안일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안일과 나태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을 두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깨어있으라. 안일하고 나태하지 말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요, 이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하면요, 계속 나태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탁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보내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어휴, 덜컹하죠,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갑자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라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새벽 기도 나타났어. 그래, 쭈여! 하면서 막 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문제 있어도 아우 내가 또 뭐 문제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이런 성도들이 나 쳐다보고 어쩌지 해가지고 못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좀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따지고 나오는 사람이 좀 뻔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막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아이고 이런 거 하면요 안 돼요. 그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보내신 건 뭐예요? 너 그 부족한 걸 깨닫고 빨리 깨어나라.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아니라고 나태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한 가지 부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그게 여러분 은혜인 줄 아는데 부족한 것이 은혜예요. 아멘. 네, 오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족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은혜냐? 부족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살아계시는 걸 체험해요.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채워주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거기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저 동네로 가면 저 동네 해갖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쫓아다녔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빌립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런 거예요. 이제 아니 빌립이 딱 보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산수를 좀 잘하는 사람인데 아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천명이요. 이 사람들한테 떡을 사가지고 조금씩 한 조각씩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 우리 어디서 지금 떡을 삽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해도 이거 부족, 형편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가 가서 막 사람들 가운데 뭐 좀 없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리떡 5개, 보리떡 조그만 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된 걸. 그거를 이제 얻어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손에 그걸 내어드리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부족한 거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무리를 10명, 50명, 100명씩 앉히라고 해가지고 이걸 떼어주라고요. 근데 이걸 떼어주니까요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한 사람 성이 먹기도 부족한 건데 그걸 떼어주니까요 주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 성인 남자만 해서 5천 명이 먹고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은 됐을 건데 다 배불리 먹고 성경은 12강 유리가 남았어요. 부족한 것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부족한 걸 채울 수 없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부족한 것이 채워졌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아,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놀라우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놀라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허락하신 것은요, 이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칼빈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장로교 장신 칼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요한의 슬레, 감리교를 만든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쓰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 그래, 원래 저 사람은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아주 영특하고 머리가 뛰어난 천재적인 사람이야. 칼빈도 마찬가지야. 열몇 살 먹었을 때 몇 개국어를 하고 뭐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다 통독하고 아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T.L. 무디 같은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서 5천만 명의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아니 도대체 저 구두수동공 저게 뭐야? 아니 응? 그리고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있는데 땜쟁이였어. 땜쟁이, 땜쟁이였던 저게 나가가지고 저거 한 걸 보면 돼. 저거는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완전한 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아우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나를 쓰지 않을 거도. 부족한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셔서 뛰어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아니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으로 택하셔가지고 쓰시는 거,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잘나고 부족함이 없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인물도 좋고 이런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가지고 하나님이 왜 쓰시지? 왜 나 같은 걸 부르셨지? 내가 이제 깨달은 거야. 아,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면 어때요? 아, 원래 저 사람은 저래. 그런데 도저히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 어때요?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초대형 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 있죠.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사람?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한 사람이 원래.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폐결을 걸려가지고 죽어하던 피를 흘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순복음 교단에 미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와서 초창기인데 서울에서 신학교 날 때, 뭐 그게 정식 신학교가 아니죠. 무인가 신학교.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되고 목사 돼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오는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요. 조용히 지가 뭐 배운 것이 뭐가 있어.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막 보통 분들 조용기 목사님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는 조용기 집 같은 게 뭐 배운 게 뭐가 있어? 근데 집 같은 게 배운 게 없다는데 조용기보다 더 훨씬 잘 배웠는데요. 자기는요 쬐끄만 교회에서 못 벗어나. 항상 빌빌빌빌 해요. 그러면서 조용기 뭐 지가 뭐 배운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조용기가 배운 것이 없고 조용기가 별로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날 절대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부족해. 제가 부족함이 없이 쭉 잘 나갔으면 어떻게 돼? 제가 생각할 때 교만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부족함 투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 우리. 근데 그 부족함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냐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들 가운데 부름을 받는 자들 가운데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이렇게 쭉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쓰인 사람들 거의 베드로처럼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여기 박모세라는 그런 그 이제 스무 살 넘은 청년이 왔었어요. 근데 앞을 못 봐. 전혀 못.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 없는 수술을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생명을 건지고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막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는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셔서 평창 그 동계올림픽에 가서도 애국가를 불렀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부족한 것을?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이렇게 정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내가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나한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함을 허락하셔서 늘 안일과 나한테 빠져 깨어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함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부족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부족한 것을 아셨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겸손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건 도저히 채울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열두 광주리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베드로 다 보세요. 요한 또 안드레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만 썼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쓰신다고 하지만 베드로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 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러분도 쓰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